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서 양구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시원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양구 캠핑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는 양구 캠핑장은 팔랑골 캠핑장입니다. 팔랑골 캠핑장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바람길 34-9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시설에 따라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양구 팔랑골 캠핑장은 아주 큰 캠핑장은 아닌데요. 다양한 캠핑을 할 수 있어서 취향대로 골라서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 데크가 총 15개 사이트가 있고요. 텐트가 필요 없는 글램핑장은 6개, 그리고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라반은 총 3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 이용 요금을 보면 캠핑 데크는 주말 4인 기준 3만원이고요. 글램핑은 주말 4인 기준 8만원, 그리고 카라반은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14만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팔랑골 캠핑장 시설은 상당히 깔끔한데 이용 요금은 비교적 저렴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용했던 카라반 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라반은 바로 앞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바베큐 그릴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4인 객실을 예약했는데 추가 인원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카라반에는 커다란 침대 1개하고 2층으로 한 명씩 잘 수 있는 침대 2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6인이 같이 와도 넉넉하게 잘 수 있고요. 카라반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캠핑 데크를 살펴보면 캠핑 데크는 커다란 리빙실이 올라가는데도 무리가 없는 커다란 데크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램핑장은 안쪽으로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만석이더라고요. 사이트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번에는 편의시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팔랑골 캠핑장을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수영장 때문인데요. 커다란 수영장이 갖춰져 있어서 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수심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허리 정도에 오는 수준이라서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캠핑장 놀이터 치고 꽤나 본격적인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요. 물놀이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팔랑골 캠핑장은 샤워시설도 상당히 쾌적하게 갖춰져 있고 개수대도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전자레인지도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팔랑골 캠핑장은 큰 규모의 캠핑장은 아니지만 원하는 캠핑 스타일대로 캠핑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물놀이장도 갖춰져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캠핑하실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시원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강원도 양구의 캠핑장을 찾으신다면 팔랑골 캠핑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양구 팔랑골 캠핑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달에 계속해서 양구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